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죠. 1960년 오늘 고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발견된 날,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한국이 체류탄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던데요.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바레인에 147만여 발, 터키에 61만여 발, 방글라데시에 20만여 발, 인도네시아에 약 4만 발이 수출됐습니다. 이들 나라를 포함해서 약 20개국에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기 터키였던가요? 그 한국이 네. 수출한 체류탄 때문에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죠. 지난달 터키의 베르킨 엘반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면서 터키의 이한열 열사라며 국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최근 바레인 인권단체에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와 경찰청 등을 방문한 이들은 바레인에서 2011년부터 2년간 약 70명의 시민이 최루탄 때문에 숨졌고, 그 최루탄은 모두 한국이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여론 이후에 그 체류탄 수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중단된 겁니까? 네, 원천 금지는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잠정 중단이요? 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체류탄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반인권과 반민주를 상징해온 최루탄의 역사를 강신혜 PD가 정리해드립니다. 최루탄은 격동의 현대사 중심에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직후인 1960년 4월 11일, 부정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한 뒤 실종된 고등학생이 마산 중앙부두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그는 4.19 도화선이 된고 김주열 군입니다. 1987년 6월 9일, 당시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직격탄으로 발사한 최루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60항쟁이 촉발되고 6.29 선언까지 이끌어냈지만 그는 한 달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최루탄은 5공화국에서 한해 수십만 발씩 사용되다 1987년 67만 발로 그 사용량이 정점에 이릅니다. 생산을 독점한 삼영화학은 막대한 매출을 올렸고 사주가 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용량이 감소하던 최루탄이 공식적으로 거리에서 퇴장한 시점은 1999년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최루탄을 시위 진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최루탄이 특별한 계기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2004년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자 농민들이 국회로 향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2011년에는 국회 안에서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대신 최루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루탄 사용국의 오명은 벗었지만 최루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